지역에 위치한 뉴저지 외할아버지 댁 서재에서 탄생한 소녀는 길 건너 마주보고 있었다던 집과 외갓댁을 아장아장 귀엽게 걸어다녔으리라. 그리고 슈퍼맨을 꿈꾸던 어린 소녀는 4살 때 한국에 왔다. 작은 꼬마는 킹라이언과 트랜스포머가 싸움은 누가 이길지 궁금해하기도 했을 것이다. 무대 밖에서는 늘 처음처럼 흔들다. 그가 가수로서 가장 빛났던 곳은 바로 콘서트장이다. 7년 동안 총 150회가 넘는 공연을 하며 손호영의 진면목을 여과 없이 보여주었다. 그가 난생 처음으로 콘서트를 했던 대전의 무역전시관. 처음이라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그의 음악 인생의 중요한 발판이 된 곳이다.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장소, 정동 팝콘하우스. 그는 회를 거듭할수록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우리는 그의 기분 좋은 성장을 지켜보며
함께 즐겼다. 다시 찾아간 파쿠놀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그와 우리의 소중한 장소인 이곳이 다음 달에 사라진다고 한다. 4월 초서부터 아마 한국 이젠 이곳도 100회 콘서트의 기억과 함께 우리들의 추억 속에 고이 담아 놓아야 한다. 죄송해요. 진짜 너무 느낌이 어떠세요? 저는 진짜 너무 깜짝 놀랐는데 제가 정말 언제 이렇게까지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 영상 덕분에 다시 한번 예, 예전 학창 시절이 생각이 나고 여러분, 이 원샷이라는 게 이게 우리나라 문화인데요. 칵테일은 즐기면서 마시는 거예요.
빠질 거 이거. 아. 자, 세 번째 팀입니다. 예. 한 자리 비워주세요.
제가 뭐 어떤 그런 기분보다요. 제가 그냥 너무 행복한 놈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네. 우선 준비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뭔가를 보여준다는 거, 특히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뭔가를 보여준다는 거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 그 용기 마음속 깊이 새겨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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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석을 좀 밝게 해서 객석입니다. 능이 안 돼요. 네. 퀴즈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주시죠. 이번 문제, 비처럼 음악처럼 난치병 안녕이란 말 대신은 휴먼 콘서트 때 호영 씨가 두 번씩 부른 곡이다. 맞으면 틀리면 X 해주세요. 두 번씩이요? 네. 어머, 진짜 기억 안 나. 자, 3초 드리겠습니다. 자, 바꾸시면 안 됩니다. 1, 2, 3. 그대로 계세요. 그대로 계세요. 그대로 계세요. 자, 머리 위로, 머리 위로. 자, 4번. 정답은 옵니다. 그 중에 김민우 씨의 이병 열차 안에서 김건모 씨의 짱가 쿨의 해성 남녀 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맞으면 O, 틀리면 X 해주세요. 좋게 하면 될 거건 넘을 거 아니 한 200 거건 넘을 거 정답은 개인적으로 5입니다. 안타깝지만 X이신 분들 앉아주세요. 맞추신 분들 다섯 계시고요. 언제? 맞추신 분은 서 계주세요. 자, 맞추신 분은 맞추신 분은 서 계주세요. 예, 이제부터 서 계신 분들 긴장 좀 해주세요. 자, 서 계신 분 결국은 안 됩니다. 앞으로 서 계신 분들에게 내는 퀴즈에는 직접 상품에 걸려 있습니다. 오늘 효영 씨가 직접 전해주셨어요. 활동 시 MBC 전파 견문록이라는 프로에서 잘 키운 딸 하나 삐리리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효영 씨가 그대로 써주신 대로 정확하게 받침까지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휴대폰 켜주세요. 휴대폰. 번호 불러드릴게요. 저하고 제일 처음 통화되신 분이 뒤에 있습니다. 017. 749. 749. 9280. 9280. 017 오랜만에 했다. 뭐라 그랬었죠? 전화 왔어요. 왜 못 받으시게 테이프를 붙여놨어요? 자, 지금 전화하신 분 어디 계세요? 저기요? 아니, 안녕하세요. 자, 정답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정답. 다시 한번 갖고 싶다.